자, 시작!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데? 나 오늘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 상자 뒤에 있나? 없는데?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미즈랑 글리넛니달라. 오늘이 지금 11월 8일인데 얼마 안 있으면 빼빼로데이잖아요. 빼빼로데이를 기념해서 오늘 비세라에서 소박하게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진짜 불현듯 생방송을 하다가 저희 전 직원들한테 빼빼로를 돌리면서 이 기쁨을 우리 장작분들에게도 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빼빼로를 전해드리고자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규칙은 같이 일단 청소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맵은 예전에 밍선아씨와 함께 청소를 했던 섹터 4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맵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좁단 말이에요. 이 맵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 총알구멍, 그러니까 레이저로 오래 지지면 눌러붙는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규칙이 뭐냐면 일단은 같이 다같이 청소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 맵에는 총알구멍이 없어서 레이저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치트 얼레벤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레이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가지고 장작분들이 이렇게 벽을 오래 지지면 불이 붙는데, 불이 붙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총알구멍이 남아요. 이거를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길 겁니다. 요거를 제가 찾는 거예요. 제한 시간 내로. 지금 오른쪽 아래에 타이머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이 남겨놓은 마크가 끝까지 생존한다면 이제 그분에게 빼빼로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빼빼로 말고 카카오톡에 굉장히 비싼 빼빼로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난 라면 좀 먹고 있을게. 얼렁 청소하렴. 난 그 사이에 레이저를 4개 소환해놓고 있겠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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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를 소환했고 이 대걸레들은 치워버립시다. 오케이 치워놔. 어? 야 멀쩡히 있는 양동이 왜 없지라냐? 이거 하나 못 닦아서 어떻게 살 거야 인생을.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 거야. 물통 갖고 와 물통. 아이씨 더러운 물이잖아 이거. 아직 빼빼로 데이 아닌데 벌써 나는 빼빼로 받았다 하는 승리자분 계십니까? 예! 벌써 받았어? 너네 강퇴? 어디서 감히 염장질을. 우리 방송에서 커플 금지인 거 몰라! 부부면 인정.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 맞추기? 오케이 이거 재밌겠다 야. 으야. 자 여기에 있는 레이저 하나씩 다 집어주세요. 얼른 집어라. 옳지 잘한다 잘한다. 내가 귀도 닫고 있을게. 그러니까 가까이서 만들어도 내가 가까이서 만들었는지 몰라. 내가 여기 이렇게 구석에서 벽을 보고 있을 테니까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2분의 시간 동안 최대한 제가 못 찾을 만한 장소에다가 불을 지르시면 됩니다. 근데 불 붙은 자국은 잘 닦아야지 티가 안 나겠지? 눌러붙은 자국 딱 하나만 만들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빠빠빠빠빠. 자 3, 2, 1 땡! 다 왔어? 자 여기에다 레이저 제출하시고요. 자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제가 상품을 절대 드리고 싶지 않다면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뒀을텐데 이거 드리려고 하는거니까 1분으로 제한을 해서 빠르게 찾아보고 못찾으면은 숨기신 분들에게 제가 빼빼로를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져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맨 첫번째로 찾으면은 그 표식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야 되는 미션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 명 고를게. 호랑불 씨 걸 제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자, 자. 시작!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데? 나 오늘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 상자 뒤에 있나? 없는데? 야, 40초! 와 시간 너무 짧아! 야 1분 아닌 것 같아! 아 야 이거 밸런스 잘못되면 망했네. 나 하나도 못 찾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다 둘러보는 시간도 1분이 안 되네. 망했네요. 자 다들 각자 그 표식 남겨놓은 곳에 가서 서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라고? 어디? 어? 어? 안 남겨졌나? 여기 지금 레이더로도 안 잡히거든? 어 레이더로 안 잡혀져요. 안타깝지만 실수였던 걸로. 룬메신 어딨어? 와 미쳤다 이거. 아 이 철판 뒤에 숨겨놨구나. 와 아 똑똑하네. 미호하나 씨는요? 와 아 이러니까 안 보이지. 이렇게 겹쳐놓은. 아 근데 좀 솔직히 진지하게 잘 찾아보면 꼼꼼히 찾아보면은 보일 법한데 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시간이. 그리고 난 되게 안쪽에다가 숨겨놓을 줄 알고 나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했거든요. 와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지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남는구나 구멍이. 아 진짜 티 안 난다. 아 이건 다 인정입니다. 네 깔끔한 마음으로 제가 빼빼로 다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씨는 나중에 다시 참가해주세요. 야 그리고 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2분으로 늘려주라. 와 나 이거 시간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겨놓으면 난 찾는 시간 2분 줘도 못 찾을 것 같거든? 1분 너무 짧아. 3분? 3분으로 하자고? 맨입으로? 그럼 뭐 춤이라도 쳐드립니까 제가? 2분? 3분은 또 너무 긴 것 같아? 아 자신 없는데. 첫 시도니까 2분으로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다시 레이저 각자 다 집어서 저 표식들 다 없애고 다시 해주시기 바래요. 아 이유. 자 축하드리고 다음 분 이, 나가세요. 싸대기는 왜 때리는 거야? 나가려면 빨리 나가. 오케이 자 4명 다 들어왔구만. 지져. 자 하나씩 짚고 아! 2분 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다 했어? 자 내가 찾는다 이제. 2분. 엄마 나 오늘 거덜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어떡해 나 하나라도 찾아야 돼 하나라도. 아 미션 아직 걸려있지? 가장 내가 처음에 찾는다면 모니니 씨 거일 것 같아요 구멍은. 봅시다. 시작. 아까 같은 곳에 또 요령 피워가지고 숨겼을지도 몰라. 이 상자도 봐야 돼 이 상자. 뒤쪽을 봐야 돼요. 아, 한 곳을 나 너무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없냐?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아직 시간 여유 있어. 우리 장작분들이 1분이나 주셨다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걸. 어? 어? 이때쯤이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 아이고, 3분. 3분도 쌉 가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진짜 하나만 찾자, 하나. 하나 찾을 때마다 만 원 버는 거다, 나. 하나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하나. 아 엄마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안 보이는데? 어! 여기 불 붙은 자국이 있는데? 잠깐만 이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안 보이는데? 아 야 2분 또 지났어? 야 저기 끝엔 보지도 못했어. 야 3분 줘. 여러분 각자 자리로 위치로 그 자국 남기신 곳으로 다 위치해주세요. 아 몽씨는 참여 자체를 못했어요? 자국을 못 남겼어? 그러면 몽씨도 나중에 패자 부활전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만약에 자국을 못 남겼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루씨 어디다 남겨놨습니까? 내가 여기 저 탄자국을 발견했거든? 그.. 응? 이쪽이라고? 다 왔는데 진짜. 아니 이게 표시를 해주면 되게 잘 보여요.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잘 보이거든? 와 근데 이게 탐지기 없이 그냥 찾으려니까 그냥 안 보여. 그리고 모니니 씨는요? 어디가? 어? 와 소강로 옆에다가 소강로에다가 자국을 남겼을 줄이야. 와 이건 상식 바뀌었다. 아 내가 여기도 왔었거든? 여기도 왔었는데 아 너무 정신이 없어. 막 이런 곳에다가 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아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통 크게 5분으로 늘리자. 나 솔직히 5분으로 늘려도 다 못 찾을 것 같아. 이제 고왕씨. 아 이 상자로 가려놨구나. 아 이건 대놓고 잘 보이는데 나 상자 옮길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탐지기 쓰면은 1분 만에 가능이냐고? 아 30초 내로 쌉가능은 개소리고.
탐지기 쓰면 금방 찾기는 하죠. 탐지기로 2분 어때? 아, 너무 쉬운가? 오, 야, 그거 좋은 거 같아. 2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서 30초가 남으면 탐지기를 쓰는 거야.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고, 자, 나머지 분들 레이저 두고. 아, 맞다, 지워야지. 어, 미안. 어, 미안. 지워. 아우, 렉 걸려. 아, 렉 걸려. 아, 맞네. 그리고 더러우면 탐지기 못 쓰잖아. 이거 좀 치울게요. 탐지기에 걸리는 거 없게. 에? 뭐예요, 이 총알 자국? 누가 남긴 거야? 자국이 있는데? 무서운데? 안 보여서 안 남겨진 줄 알고 옆에 상자로 해둔 거였는데 남겨진지 몰랐어? 어차피 못 찾았어. 어, 걱정하지 마. 지금 탐지기랑 치트 다 썼는데 겨우 찾았잖아. 아, 근데 저런 곳에다 남겨놓는 건 너무 비양심 아니니? 이거 속상한걸? 너네 어떻게 해서든 빼빼로 나한테 뺏어먹고 싶구나? 플레임님이 주신 빼빼로 곰팡이 필 때까지 갑으로 냅두겠습니다. 아니, 뭐 좀 먹어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플레임님, 진공 케이스에 보관하면은 몇백 년 동안 보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내가 먹으라고 줬으면 좀 차 먹어 좀! 얘들아, 빨리 지금 좀 그만해. 나 지금 축축해. 아우, 미스트. 오짐. 자, 여기 레이저 하나씩 들고 숫자 2번 키 눌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대걸레로 그거를 싸대기 때린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집어! 여기 있어, 레이저! 이리 와! 그래. 자, 자, 2분, 시작! 우리는 빼빼로 구경이나 합시다, 그 사이에. 빼빼로의 구성품. 빼빼로 혼합 12입셋. 아몬드 4개, 초코 4개, 누드 3개네요. 초코 3개, 누드 3개,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빼빼로는 누드를 제일 좋아해요. 누드가 깔끔하고 맛있어. 그냥 표정은 제일 재수없게 생겼네. 다 됐어? 얘들아, 아니 내 뒤에 있어야지. 너네 진짜 위치 광고하는 꼴이라니까. 그러고 있으면 뭐지? 그 사이에 랜턴을 또 부셨어? 어떻게 하면 그래? 가서 버리고 와 그거. 왜 갖고 와? 왜 자랑하고 있어? 자, 제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룰? 30초 남으면 탐지기로 본격적으로 찾을 거야. 알았지? 막 못 받아도 원망하기 없기. 나 진짜 진심으로 찾을 거니까. 하나, 둘, 셋! 아까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 있었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상자로 가려놓은 거를 보아하니, 어? 상자로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상자를 타고 위로 뭘 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건가? 페이크 미션? 너네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션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난 못 찾을 거거든. 난 이 이벤트를 딱 2회차까지 플레이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망했구나. 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니지? 자, 이거 하나? 오, 드디어 찾았어요. 어? 저기 위에 탄자국 있는데? 어, 30초 남았다. 엄청 요동치는데 왜 안 보여? 엄청 요동치는데 왜 안 보여? 뭐지 이거? 야, 탄자국은 지워야지 이놈들아! 탄자국이 이쪽으로 퍼지고 있는데?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이거 그냥 때자국인가? 2분 지났네? 야, 탄자국은 지워야지 상식적으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탄자국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불을 얼마나 싸지를... 아, 너네 랜턴 여기서 터트렸니? 아까 랜턴 터트린 거 보이던데 랜턴을 여기에서 터트렸나봐. 이렇게 페이크를 칠 줄이야. 어쨌든 내가 지금 하나를 찾았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뭐야, 한 명 나갔네? 사랑님 또 나갔어? 못 남겨서 나갔어?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거 너야? 네가 남겼니? 아! 여러분 드디어 만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탐지기도 안 쓰고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히히 소타시. 너 일부러 찾으라고 여기다 남겨둔 거구나. 짜식. 고맙다. 아, 기분이 애매한데. 나머지 두 분 어디다 남겨놨습니까? 아, 이 뒤였어? 잠깐만 잘 안 보여. 와, 이 돌아가는 거에. 아, 진짜 너무했다. 또 나머지 하나 엄청 안쪽에다가 해놨네. 아, 여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도착을 했으면 이것도 찾을 법 했는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아, 근데 내가, 야, 가오가 있지. 이거 제가 찾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세 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야, 무슨 자국 만드는 연습까지 해. 자국 만드는 거 쉬워. 조준한다, 쏜다, 불 붙는다, 놓는다, 이러면 치운다, 불. 아, 개더러움. 레이저로 몇 초 지져야 자국이 사라지냐고? 내가 레이저로
지우는 거랑 불이 붙는 기준을 알려줄게. 봐봐. 지금 이렇게 벽을 쏘면 저 벽에 닿는 스파크의 색깔을 보면 돼요. 붉은색이면 불이 붙는 겁니다. 봐봐. 지금 붉은색이지? 불이 붙었잖아. 메꿔야 되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조준을 하면 보라색 불빛이 나와요. 약간 오색 찬란한 불빛. 보여요? 이 보라색 불빛이 딱 사라지면은 그냥 떼면 돼요. 불빛을 계속 보고 있어봐. 색깔이 확 바뀌는 순간이 있어. 지금! 봤지? 너네 내 비세라 영상 열심히 안 챙겨봤구나!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 말 못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게스트레스 받던 비세라 영상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개꿀잼입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기 레이저가 있어요. 맛 좋은 레이저 하나씩 들어주시고 나한테 쏘지 말고! 야 저 하나 들어주세요. 아니 이 숫자 2번 숫자 2번 대걸레질 말고. 아 오늘 비세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왔나보네. 이벤트 한다고. 오케이 자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얘들아 끝났어 빨리 와. 쟤네들 또 저 안쪽에서 난리치고 있네. 아니 2분이란 시간을 줬는데 도대체 왜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넌 레이저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대걸레 갖고 왔냐? 쟤는 왜 물통을 들고 있어? 정말 알 수가 없다. 오케이 나 이제 찾는다.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저 끝에서부터 찾을 거야. 나 시작. 오 이번에야말로 전원 탈락의 꿈을. 아니 물통 뽑다가 이게 나왔어 또? 잠깐만 이번에도 이 주변 어딘가에 땜빵질을 해놨을 겨.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이거 숨겨놓은 거 아냐? 알고 보니까 이 핏자국 사이에 있는 거 아냐? 아 어두워 안 보여. 어? 아니 어에? 야! 아! 아! 야 이거 30초 추가. 용서할 수 없다. 와 그 와중에 날 죽여?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손끝도 떼지 마. 나 집중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거 뭐지? 그냥 그 흐름인가? 어! 찾았다! 야! 너 찾았어 하나! 대박! 그러게 그 흐름을 잘 청소했었어야지. 하나 찾았고. 어? 30초 남았네? 왜 못 찾겠냐? 어? 여기 어딘간데? 어 2분 지났네? 야 이거 뭐 쓸 수도 없다 이거. 아이씨 괜찮아 난 이미 하나 찾았어. 하나로 만족할게. 얘 뭐하고 있는 거야? 야 무서워. 뭐야. 뭐 악령 들렸어?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요 갑자기 동료 쪽을 딱 돌아봤는데 한 명이 막 이렇게 구석에서 이러고 막 고개 숙이고 있잖아.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하고 딱 어깨 건드는 순간 이게 빡! 이러고 이제. 이거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주인 누구야? 아 유자씨 거구나. 자 나머지 다 자리 위치로. 어딘데? 아! 아 잘 숨겨놨네. 아니 내가 이 오브젝트가 막 엉망진창으로 있었으면은 아 여기쯤에다 숨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되게 잘 쌓아놨어. 그리고 물빛이는 아니 여기 계속 그래 뭔가 감지가 되더라니까? 와! 이거였구나! 아! 미쳤다! 이러니까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이 영악한 장작들. 내가, 어? 장작들 순진해서 금방금방 찾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탐지기도 없이 1분 내로 다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큰 착각이었어. 난 이제 너희를 믿지 못할 것 같아. 순진한 건 나였나. 야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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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자 그래서 아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 숨긴 것 들킨 사람이 누구였더라? 유자씨구나. 유자씨는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용. 그리고 나가 이제 꺼져! 이제 마지막 하자. 나 거덜나겠다. 더 안 들어오시네. 세 분이서 진행합시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막판 진행하고 갑시다. 나 잘 남겨놔. 자 시작. 마지막으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할게요 그냥. 어차피 못 찾을 거 뻔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침착해. 이번에 한 번에 세 개를 다 찾을 수도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넓은 맵에. 어떻게 다 찾아 이걸. 일단 안쪽으로 좀 가볼까? 어? 여기 또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 오묘한 것들. 왜 그을린 자국을 치우지 않는 감? 어 지금 한 명 동공 막 미친듯이 흔들리는 거 보이죠? 분명히 어딘가에 어딘가에 어디 있을까? 왜 안 보일까? 아
아, 일단은 그럼 여기는 자세히 안 보이니까 탐지기를 여기에다가 쓰고 다른 장소를 계속 찾아볼게요. 이거 딱 보이네 지금. 여기 뒤에 어? 없네. 동공이 흔들리는 건 나였나? 어? 여기 또 좀 자국이 있는데? 야 탐지기 빨리. 아, 야 상자! 아, 나 꺼져! 왜 소리가 더 멀어지냐? 저기라도 빨리 찾아보자. 벌써 끝났어? 야, 이벤트 괜히 했다. 하나도 안 잘가워. 나만 안 잘가워. 야, 그래서 다 어디 있는데. 빨리 알려줘봐. 봐버렸다고? 여러분들은 보였어요? 나는, 어? 아! 아! 그랬구나. 그리고. 아, 야,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이게 불빛이 없으면은 아예 안 보여. 아, 이게 맵을 내가 진짜 어두운 거를 정했으면 안 됐는데. 아, 난 어두운 맵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더 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개잘 보여도 안 보여요. 이 악독한 장작들을 보라. 무조건 빼빼로를 반드시 빼먹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어, 그래서 섭제비, 숲제비 씨는. 아, 뭐야! 야, 그, 아니, 이게 안 보였지? 나는? 아, 진짜 계속 찾아. 아,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게 안 보였어. 나 계속 이 주변만 이렇게 봤거든.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네, 빼빼로데이를 기념한 빼빼로랑은 별로 연관이 없었던 재미없는 비세라 이벤트 마지막 세 명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게 되었군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빼빼로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은 빼빼로데이가 한참 지난 뒤에 올라가겠죠? 하하하. 즐거운 빼빼로데이 보내시고 마치도록 하죠. 비세라는 앞으로도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간간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종료하면 또 아쉽죠. 퇴근까지 다 해야지 비세라지. 몇 프로일까? 88%! 어? 이거 맞추면 퍼센트 맞추면 빼빼로 안 주기 어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리면 그냥 넘어가기. 누구를 위한 도박인가? 근데 아 88% 맞을 것 같은데? 몇 프로야? 아 95%네? 어우 내기 안 하길 잘했다. 어우 너네 나 악망니? 너네 비세라 많이 안 해봤구나. 나 갈게. 자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끌린 업디 데일러. 오늘은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서 빼빼로를 상품으로 걸고 재미난 이벤트를 진행해봤는데 상처만 남았네요. 이런 이벤트 안 하리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